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환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행복한 일요일. 행복한 일요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여자들은 고민했어요.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돌은 이미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말했어요. 얼른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정의의 가슴막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예수님을 쌌던 천막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도착했을 때 여인은 거기서 누굴 보았나요? 두 번째다. 얼마 후 제자들이 다 같이 한 방에 모였어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나를 만져보거라. 어서. 귀신은 만질 수도 없고 음식도 먹지 않지. 그런데 나는 지금 무척 배가 고프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셨나요? 맞죠? 예수님은 생선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지. 네. 응? 성경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너희가 본 것을 세상에 말하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만나 먹으러 돼. 예수님의 제자, 그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서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맞죠? 네, 오늘은 행복한 일요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